뭐야, 다 썼잖아? 뭐야, 손수석제 다 써버렸네? 이걸로 오비키 골탕 먹여야지. 키키키. 풀을 놔버리면 손수독제 안 해. 이제 풀이 나오겠지? 도망간 잡을 수 없어. 내가 직접 만들 거야. 야 오비키, 너 손 씻었어? 손? 나 방금 왔는데 가방 넣고 씻으러 갔다 와야지. 그 전에 교실 들어올 때 손수독제 해야지. 아 그래 해야지. 그래 해야지. 야 이거 누군지 아냐? 누군데? 천재사가 파는 할머니. 이제 손수독제 받으면 그 안에 다 풀인데. 어?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찐덕거려? 뭐야? 너가 장난쳤어? 그거 물풀이야 물풀. 장난쳤지? 아 뭐야? 오, 야 이거 그거다. 박스로 거미줄 만들기. 거미줄. 오 보여? 보여? 응? 거미줄? 야 이거 봐. 거미줄 생기네. 거미줄? 대박. 오오 오, 대박 대박 대박. 오. 야 이거 봐 거미줄이다. 거미줄 재밌다. 키키키키 오비키. 뭐야? 장난을 쳤는데 재밌어 하잖아? 짜증나. 아 손 씻으러 갔다 와야겠다. 거미줄. 아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. 두 개 빼빼로. 빼빼로 먹는 데이지 뭐 꼭 받아야 되나? 맛있으면 그만이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 오바키 따라하지 마라. 따라할 거야? 반장아 왔어? 야 오늘 빼빼로 데이잖아. 그래서 즐겁게 빼빼로 데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오빠가 또 준비를 했지. 뭘 준비했지? 짠! 이건 백설하고. 우와 백설공주다. 백설공주 빼빼로 너잖아 백설아. 자 준비 많이 했네. 우와 반장아 고마워. 나도 이거 빼빼로 있는데 너 먹어. 오 고맙다. 훈훈하네 훈훈해. 오고 가는 정이 보기 좋다. 내 건 없냐? 네 거 있지. 물론 너 거 있지. 진짜? 당연히 준비했지 당연히. 너 닮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샀어. 나 닮은 거? 그게 뭔데? 삼겹살 젤리. 뭐야 그게? 삼겹살이 딱 닮았더라고 너랑 딱. 아 진짜 죽는다 남벤장. 받아 너 닮은 거. 아 싫어 너나 먹어. 그리고 나 안 닮았거든. 아 싫어? 안 받아? 아 맛있는데 삼겹살. 자 조용 조용. 오늘까지 숙제 내는 거 있죠? 반장 다 걷었니? 아 아직 다 안 낸 친구들 있어서 다 못 걷었어요. 그래 그럼 점심시간 전까지 선생님한테 다 걷어서 주는 거예요. 알겠죠? 네. 네. 자 몇 페이지 할 차례니? 선생님 22쪽 할 차례예요. 그래 22쪽. 우리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었니? 네니오. 네니오는 뭐야? 못 풀었다는 거야? 아직 다는 못 풀었다는 겁니다. 그래 알겠어. 지금 푼다. 10분 줄게. 준비 시작. 선생님 손소독제 집는다. 안 되는데 안 되는데. 근데 재밌겠다. 키키키키 오비키. 뭐야 이거 풀이잖아. 선생님 그거 풀이에요. 풀 물풀.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장난쳤어. 너네 때문에 선생님 미치겠다. 손 씻고 올 동안 다 풀고 있어. 네? 너무 웃겨.
간만에 재밌었네. 아하하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. 야 놀 시간을 더 벌었잖아. 다 내 덕분인 줄 알아라. 고마워. 내 덕분이니까 너네들 집에 가기 전에 다 빼빼로 하나씩 내놓고 가. 뭐야 방구 같은 말이네. 뭐라고? 방구 뿡뿡? 아하하하. 짜증나. 아 빼빼를 너무 많이 받았네 이놈의 인기란. 응? 뭐야? 야 오비키 너는 빼빼로 좀 받았냐? 나도 많이 받았거든. 그래도 나 정도는 많이 못 받았겠지? 나도 많거든. 뭐 꽃다발이냐 인형 같은 거 받았으면 인지용 하고. 뭐 이런 거? 반반장. 뭐야 짜증나게. 간식들 사려고 편의점 갔는데 너 닮은 게 있어서. 나 닮은 거? 이 꽃? 아니 삼겹살 젤리. 삼겹살. 아 뭐야 진짜 죽을래. 장난이고 이거 받아라. 어? 나 이거 진짜 주는 거야? 빼빼로 데이잖아 기분 내야지. 오 대박. 오 우와 정말 짜증나게 하네 둘이. 뭐야? 내가 빼빼로 줬으니까 너 이따 떡볶이 사라. 그래 떡볶이만 산다. 떡볶이만 산다. 튀김은 먹지 마라. 튀김도 먹어야지. 뭐야 둘이 너무 짜증나잖아. 그럼 이제 인지용인가? 꽃이랑 인형을 받아버렸네. 진짜 너무 재수 없잖아. 짜증나. 오 뭐야 남반장. 좋아! 오늘도 신나게 빼빼로 데이 선물 받기 대성공! 키키키키 오비키. 우와 다음 편지 읽어보겠습니다. 두고. 오 오비키 오리온. 우와 나 우리 남매를 그려줬네요. 감사합니다. 우와 여기 뭐라고 써있지? 당근이? 당근이 열면 오 편지가 있네요. 궁금합니다. 읽어볼게요. 너무 귀엽다. 우와 너무 귀엽다. 네,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. 와 저 4학년 친구들 너무 많아요. 너무 반가워요. 너 4학년 저기 뭐야 교회 친구들도 다 4학년이지? 4학년 5학년 그러더라고. 비눗방울 놀이하고 아주 잘 놀더라고. 제가 매일마다 비키 언니 영상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. 감사합니다. 매일 봐? 아우 그래도 엄마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유튜브 매일 본다 그러면? 그래도 오마이비키는 애들 친구 사귈 때 이런 거는 엄마가 못 알려주잖아.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. 친구 사귈 때. 언제나 재밌는 영상들 올려주셔서 감사해요. 저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학원에 갔다 와서 매일마다 비키 언니 영상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. 언제나 감사해요. 와 항상 스트레스 풀리는 영상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제 하루 종일 그것만 고민하잖아.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풀리는 영상 만들까 싶어가지고. 비키 언니를 사랑하는 학생. 너무 좋잖아. 이 당근이가 너무 귀여워요. 어머머머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응? 더 열심히 할게요. 잼바른 식빵이랑 우리 팬아트 그리고 편지 여기다가 붙여놓을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